당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그 수배가 공식적으로만 되지 아니했을 뿐 상당히 그 수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됐는데 사실은 그 수배를 당했을 때 그 내 몸을 위할 한 평의 땅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막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오늘은 어디 가서 이 한 몸을 위해야 되나. 진실로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다 져야 될 인간으로서의 짐, 가정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고 가면서도 그러고도 강한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지,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혼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강하지 않지 않냐,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원래 출발부터가 대략 예를 들면 출발이라는 게 그 74년 그 긴급조치 14호가 발동되면서부터가 될 텐데 그때서부터 나는 밖에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어떤 식으로든 엄호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러니까 변론해야 되고 옥바라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뒷 가족들 문제 돌봐야 되고 감옥 안에서 재판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또 뭐 혜유 선생을 알게 됐다 뭐 혜유 선생이 만나자 뭐 이런 또 교회 쪽 뭐 추기경님 쪽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다 또 이제 뭐 재판 뭐 한다 그러면 변론이 복잡하니까 또 준비 서면을 써야 된다든지 또는 그 변호사들이 당신 생업과 관련된 변론 업무를 하면서 인권 변론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 기초 자료를 먼저 봐서 그걸 무슨 작성을 한다든지 변론 요지를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일이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그랬죠.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? 예, 어려웠죠. 그냥 뭐 좀 그 우리 큰 딸이 지금 대학 강사를 하는데 지금 마흔 가까이 됐습니다. 걔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이래보면 가정통신란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직업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별로 이렇게 내세울 직업이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그거 쓰고 뭐 어떤 땐 문필업이라고 그 어쨌든 끄적끄적 하니까 쓰기도 하고 뭐 그 어떤 땐 뭐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우리 딸에는 알 거 아니에요. 아버지가 뭐 그 이제 아직 어리고 뭐 이러니까 한번 그러더래요.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 반장이라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. 그런 반장이요? 그러니까 동네 통반장하는 그러면 나도 좀 애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생 많이 했죠. 그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. 아마 그것도 아마 그런 거 하고 예를 들면 뭐 성당에 가서 그 가방을 놓은 채 신부님한테 가서 영성체를 하고 온 사이에 보면 가방이 없어지고 나중에 가방이 돌아온 데 보면 뭐 전부 뒤져서 뭐 이런 그런 삶 같은 걸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깜짝깜짝 놀래고 뭐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그러나 그때나 이제나 무슨 그 사람 사는 동네가 서로가 돕고 이래서 여기까지 비교적 잘 왔습니다.
고뇌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국민인 은혜도 아, 지금 저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책임감과 그 경건함이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냐. 아, 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하지 않는 한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희망은 없지 않냐. 그런 생각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가령 그 역대 정부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거꾸로 반민주의 시대로 또는 지금 그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이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개발 연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. 적어도 역사의 방향은 정의 방향으로 흐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런 생각입니다. 제가 오늘 그 사실은 이 인터뷰에 응한 것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아무리 잘못했다 그럼 100번 맞아 싸다 100번 용서를 빈다 그리고 그 잘못했다는 사죄를 하겠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. 이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피해를 pour t'attraper.